자, 이번 시간에는 셔플 또는 스윙 리듬의 기본적인 패턴 6가지를 강의하겠습니다. 자, 화면에 악보를 보시면 세 가지 악보가 그려져 있죠. 자, 맨 위에 있는 악보는 정확하게 셔플 리듬을 그려놓은 거고요. 두 번째와 세 번째 악보는 연주는 첫 번째 악보와 똑같이 해야 되지만 편의상 악보를 다르게 그려놓은 겁니다. 손으로 악보를 그릴 때 셔플 리듬을 그리면 시간이 오래 걸리기 때문에 두 번째와 세 번째처럼 간편하게 그려놓고 약속 기호를 그려 넣음으로써 셔플로 연주를 해라 라는 뜻입니다. 그래서 가장 위에, 중간, 가장 아래 악보가 표기는 다르지만 실제 연주는 위에처럼 연주를 하시면 되겠습니다. 기본적으로 이 곡이 셔플곡이다, 어떤 노래가 셔플곡이다 싶으면 다 가장 위에 있는 리듬으로 치시면 됩니다. 악보는 다르게 그려져 있더라도요. 자, 1번 패턴은 가장 기본적인 형태입니다. 다운 업, 다운 업, 다운 업, 다운 업. 두 번째 박과 네 번째 박에는 액센트가 있죠. 2번 패턴을 보겠습니다. 2번 패턴은 첫 번째 박에서만 업스트로크가 없습니다. 둘, 셋, 넷은 다 업스트로크가 있죠. 마찬가지로 두 번째 박 앞박과 네 번째 박의 앞부분은 액센트를 주시면 되겠습니다. 자, 3번 패턴은 첫 번째 박과 세 번째 박만 업스트로크가 없습니다. 4번 패턴은 세 번째 박자에서 헛손질하는 게 특징적입니다. 붙임줄이 표시가 되어 있죠. 두 번째 박의 뒷박과 세 번째 박의 앞박자가 붙임줄로 연결되어 있기 때문에 세 번째 박의 앞박은 스트로크를 하지 말고 헛손질을 하시면 되겠습니다. 자, 5번 패턴은 마찬가지로 세 번째 박 앞부분을 스트로크를 하지 말고 헛손질을 하시면 되겠습니다. 자, 6번 패턴은 첫 번째 박과 네 번째 박에서만 업스트로크를 하지 않습니다. 자, 지금까지 가장 많이 쓰이는 셔플 패턴을 배워봤습니다. 아직까지 셔플 리듬이 잘 표현되지 않는 분들은 앞에 있는 기본 개념을 설명해주는 동영상 강의를 다시 충분히 보시고 연습을 잘될 때까지 하신 다음에 패턴 연습하시면 되겠습니다.